안녕하세요, 홍대바입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자, 한이들도 조용했다가, 자, 지금 이제 저는 계속 이제 출시될 신제품들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카페에서는 곰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부분이에요. 라임 MK2의 디자인을 거의 바꾸기로 제가 확장을 보았습니다. 지금 이 라임보다 윗버전인 앰프를 기획을 했었어요. 이제 라임은 있었고, 라임 MK2는. 근데 그 윗버전 케이스가, 야, 제 진짜 보고 깜짝 놀랐을 정도로 잘 나왔어요. 지금 이겁니다. 티타늄 색에 지금 이 만듦새가 정말 어디내나도 꿀리지 않을 정도로, 예, 밸런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한눈에 보는 밸런스도 좋고요. 마감도 너무 좋고요. 예. 정말 잘 나왔어요. 헤어라인을 그 티타늄에다 딱 쳤는데, 아,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회색 같은 티타늄으로, 예, 노브 두 개를 달고, 아날로그 앰프니까요. 그리고 안에 내용 스펙은 라임 MK2와 똑같이. 그러니까 라임 MK2도 샘플기가 나왔는데 얘에 비하니까 얘가 훨씬 이쁩니다. 그래서 그냥 정격 수정을 해버렸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예, 이쁠 거예요. 자, 그건 이제 그림 공제 들어갈 때 본격적으로 제가 보여드리고, 자, 지금 이 제품을 라임 인티 MK2, 그러니까 지금 가제가 라임 인티 MK2로 갈지 아니면 뭐 리만이나 다른 이름으로 갈지는 확정을 좀 지을게요. 좀 더 윗버전으로, 예, 제조를 하기로 했어요. 그렇다고 금액이 뭐 현격하게 많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조금 상승이 될 겁니다. 예, 애초에 158만 원을 예상했는데 그거보다는 좀 상승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는 아니에요. 제가 누굽니까? 예, 적절한 가격으로 뺄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드리는 요게 이제 그 라임 MK2 가제 고라 세트를 이룰 오디오용 컴퓨터예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되자면 지금 네트워크 플레이어들 많이 나오죠. 뭐 쉽게도 나오고 하는데 이거는 오디오 전용, 그 TFT에서 만든 오디오 클럽 차태영 대표님하고 오디오 전용 PC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대신 전원이 리니어 전원이에요. 전원이, 메인 전원이 리니어예요. 리니어 전원을 넣은 그 오디오 전용 PC입니다. 저와 같은 그 컴맹들한테, 단순한 것만 할 줄 아는 컴맹들한테 아주 좋은 아이템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이 앞에 액정 넣는 거 이런 걸 지금 디테일하게, 예, TFT 신상우 대표님이랑 지금 이거를 체크를 했는데, 자, 지금 위에 제가 조금만 PC에서 지금 보이시죠?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잠깐만요. 자, 제가 눈이 나빠서 이거를 뭐 이걸 보고서 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나올 수 있다는 기능이 있다는 게 예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에 PC 쓸 것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PC를 쓸 것 같으면, 네, 이렇게 그럼 바로 위로 가죠. 네, 이게 지금 이제 테스트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고 컴퓨터 잘 모르는 분도 음악 플레이하기 너무 쉽고, 또 타이달 하시는 분은 여기다 깔아서 쓰시면 되고, 그죠? 그리고 이걸로 유튜브도 볼 수 있고요. 잠시만요. 자, 제가 유튜브 플레이 시켰죠? 아, 자, 이거 뭐 와이파이가 약간 안 좋은가 보다. 그죠? 자. 자, 이렇게 나오죠.
자, 지금 뭐 몇 가지 그 적용점을 찾느냐고 이렇게 좀 보완을 하느냐고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 요거 키트식으로 출시가 될 겁니다. 키트로. 예. 그 내부 사양 다 밝히고요. 또 컴퓨터 잘 하시는 분들은 또 업그레이드를 본인이 하실 수도 있고. 또 뭐 그 키트로 예, 주문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제가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라임 인티 똑같은 디자인이죠. 똑같은 디자인 네, 노브만 있는 라임 인티에 소스기가 이게 붙게끔 그 대신 DA 컨버터는 아직은 없어요. 그러니까 DA 컨버터는 나중에 예, 하게 되면 하고 지금 있는 DA 컨버터들도 잘 나오는 것들 많으니까 붙여서 쓰셔도 되고요. 예. 자 소리는 이제 완성 오늘은 기기 설명 드린 거니까 소리는 완성된 다음에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제가 들어봤거든요. 아이 좋죠 당연히. 그리고 일단 무지하게 이쁩니다. 엄청 이뻐요. 그래서 예. 잠깐 아주 좋은 아이템이 될 거예요. 뒷단자 모습 보여드릴까요? 잠시만요. 예, 뒤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워낙 디테일이 좋죠. 그 TFT나 뭐 오디오 클럽 대표님이나 뭐 예. 자 보셨죠? 자 제가 이 케이스가 오죽 이뻤으면은 전격 수정을 했겠습니까? 샘플 케이스 두 대감 날리고 아 이걸로 가야 되겠다. 너무너무 고급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개가 매칭이 돼봤자 공제 금액이 400 미만일 거예요. 제가 그렇게 금액을 뽑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400 미만의 소스기와 그 인티앰프 에, 그리고 추후에는 여기에 잘 어울리는 스피커까지 에, 그래서 보기에도 너무너무 세련되고 예쁘고 그리고 소리도 좋고 예, 그리고 미니멀하면서 심플한 그런 시스템을 한 세트를 예, 한 3월까지 밀어붙여서 예,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마워.